오잉? 마법천자문에 이런 아이템이? 마법천자문 세계 속에는 여러 신비한 물건들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사는 현실엔 없어서 더 가지고 싶은 물건들, 신기한 물건 탑5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마법의 팔찌는 견우와 견공이 찾아 헤매던 물건인데요. 바로 아픈 견우 엄마를 낫게 하기 위해서였죠. 이 팔찌는 하늘에서만 나는 천도복숭아의 씨가 변해서 생긴 보석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천 개의 보물인 이 팔찌를 팔목에 차면 고통이 말끔히 씻겨진다고 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병이 완전히 낫는 건 아니라는데요. 그래도 예를 들어 음식을 잘못 먹고 배탈이 심하게 났을 때 이 팔찌가 있다면 고통 없이 배탈을 이겨낼 수 있겠네요. 메마른 대지 안에 있는 용기의 피라미드,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아이템이 바로 용기의 눈물이죠. 용기의 눈물은 용기의 꽃과 용감할 용이 새겨진 화분인데요. 이 용기의 눈물이 있으면 누군가의 굳게 다친 마음을 풀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굳센 마음과 슬픔을 담을 때에야 비로소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 주의해야 해요. 초승달 목걸이는 메마른 대륙의 3대 보물 중 하나로 100년간의 달의 기운이 담긴 아이템인데요. 이 목걸이는 신기루 마법에 휩쓸리지 않게 해줄 뿐더러 다른 사람들한테 내 모습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게 만들어준다고 하죠. 하지만 효과는 단 3시간. 다시 사용하려면 자그만치 100년을 또 기다려야 합니다. 너무 공부하기 싫은 날에 이 아이템을 사용해 몰래 집을 나갔다가 두세 시간 신나게 놀고 조용히 들어온다면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요? 하루에 일탈 정도는 괜찮겠죠? 천도복숭아는 저번 맙천 덕후 먹고 싶은 음식 탑5 편에서도 2위로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신기한 아이템 2위로 등극했네요. 이 1000개의 복숭아를 먹을 때마다 다들 알다시피 수명이 100살씩 늘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1000개 사람들이 유독 장수하는 걸까요? 우리가 아직 수명 걱정할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두우는 마법천자문 세계 속 대표 아이템이죠. 주인공 손오공도 일권에서 구름 잡는 부적을 통해 자신을 닮은 빨간색 군두운을 겟했죠. 보리도사의 갈색 구름과 50권의 옥황군이 타고 있는 구름을 보면 그 색깔과 크기가 꽤나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군두운을 갖고 싶나요? 군두운만 있으면 집에서 학교까지 1분 컷 가능하겠죠? 해외여행을 갈 때도 비행기를 탈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여러모로 너무 편리할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천 속 신기한 아이템 탑5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갖고 싶은 아이템은 뭔가요? 댓글 남겨주세요. 좋아요도 잊지 말고요. 그럼 다음 마천 덕후에서 또 만나요.